쌍꺼풀 재수술을 받고 나서 심각한 상태로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절망적인 상태로 오셨는데요. 자, 제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고 있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자, 우리가 앞트임을 흔히 쌍꺼풀 수술과 같이 봤는데요. 눈앞이 이렇게 피어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자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떤 방침을 가지고 환자분께 이해를 드리고 또 접근해야 될까요? 대개는 이렇게 피어서 오신 분들은 여기 피인 부분이 많이 과하게 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 징그럽다 징그럽게 보인다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는 많이 피었기 때문이다. 물론 원투법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확실하게 해야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데요. 좀 보시면 이 부분이 징그럽게 보이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걸 막았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원래 사람 눈이 이렇게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많은 애완견이라든가 강아지 보면 여기 흰자위가 없어도 귀엽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이 좌우포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뒤쪽에 흰자위가 보이면 앞쪽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막는다면 아주 기이한 모양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진단 자체가 눈 앞쪽이 둥글고 밑에 부분을 향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내지 이게 무조건 많이 터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치료도 이 빨간 부분을 막는 것이 아니고 이 둥글게 된 이런 무너진 빨간 부분을 이렇게 각이 있는 이런 각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자, 눈 앞쪽에 빨간살이 보이는 건 누구나 다 보입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좀 덜 보이는 분도 있고 더 보이는 분도 있지만 이 빨간살이 보인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막는다? 그렇게 시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앞트임 복원이나 그런 제거 같은 시술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막혀서 심지어는 눈이 눌려서 눈까지 함몰려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재수술이 복잡해집니다. 자, 눈앞이 부자연스럽다. 뭐 앞뒤 흉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둥글게 피인 분도 있는데 둥글게 피어서 징그럽고 부자연스럽다면 자연스러운 내안각, 각이 있는 내안각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앞뒤 흉터, 즉 부자연스러운 내안각의 치료의 핵심인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